에 경찰차들이 모여듭니다. 바로 이곳에 차량 절도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목격자의 말을 듣고 도착한 곳에는요, 용의자가 아닌 웬 이동식 화장실 하나가 쓰러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There's one in there. Yeah, you need to get the out. Come out. Crawl out, dude. Don't do anything stupid. Get on the ground. Get on the ground. Are you injured at all? I'm just scratching. 네. 이 용의자는요, 차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사고까지 내고는 도로 한복판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숨을 곳을 찾고 찾다가 결국 이 화장실에 숨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본 목격자가요, 이거 뭔가 수상하다, 힘새를 느꼈는지 가둬야겠다는 생각에 그 화장실을 그대로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결국 용의자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화장실에서 못 나오고 있다가 저렇게 경찰에게 체포가 된 겁니다. 어우, 뒤집어 썼어! 맞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체포는 했지만 이동하는 동안 악취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 용의자 외에도 3명의 차량 절도범들이 도망쳤는데 한 명은 현장에서 잡혔고요. 다른 두 명은 아직 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